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안녕하세요. NDN 방송 리포터 노희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유진구 의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자유한국당 경기도 의원 후보 유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역구는 부천시 제2선거구로 신곡 1, 2, 3동, 소사동, 원미 2동이 저희 선거 지역구입니다. 저는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제7대 경기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그 경기도 의원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7호선이 생기면서 부천 시민들이 그 우리가 강남으로 통할 수 있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호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천 역과 소사역에 인접한 저희 주민들은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상권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권의 침체와 그 다음에 그 복개천이 재개되면서 주차난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기도 의원으로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재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와 부천시 지방자치정부와 협력해서 이와 같이 저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그리고 우리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기 활성화에 그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유권자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부천이 고향입니다. 부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서울로 중고등학교를 기차 통학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20여 년간 고향을 떠나 전국의 주요 공군기지에서 지휘관 참모를 역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7대 경기도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이지만 정치가 모든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정치 환경은 지난 8년 동안에 시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 4명, 도의원 8명, 그리고 시의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와 같이 편중된 정치 현실은 우리 부천 시민들한테도 불행입니다. 우리가 부천시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균형과 견제 속에서 발전되고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제가 꼭 필승을 해서 이와 같은 정치 구도 재편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지훈 후보님이어야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현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1993년 예편한 이후에 20여 년 이상을 지금 부천에서 다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후보로서 그리고 20여 년간의 저의 군 행정 경험과 능력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다른 어떤 후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압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다른 후보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저희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면서 부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지간에 저희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가 집행부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권과 수시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정을 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항시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만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적으로 정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검증된 경험을 준 사람이 바로 저 유준입니다. 부천시 지역 유권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준 후보를 믿어주시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꼭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기호 2번입니다. 저희 풀그림은 손뜨개 완제품 전문점이며 다양한 완제품은 물론이고 맞춤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 있는 손뜨개 제품으로 아주 예쁜 공간을 꾸며보세요. 그리고 반제품과 손뜨개 클래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풀그림과 함께 감성 손뜨개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